오늘은 바이오 워싱 린넨 무지 11수 11수예요. 이 천이 굉장히 가격이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렴하면서도 톡톡하고 세탁을 이제 많이 해도 좀 손상이 좀 덜 되는 아주 실용적인 천이에요. 제가 이제 요 바이오 워싱 린넨 무지 이 천을 좀 많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천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먹색이네. 먹색이에요. 먹색으로 에이프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윗몸판 재단할 거거든요. 위에 가슴선까지는 15cm. 가슴선에서 허리선까지는 24cm. 허리선은 뒤에 살짝 감싸주는 사이즈라 35cm. 요건 다 반이에요. 그러니까 총 길이는 70cm 되겠습니다. 허리 치마는 이제 요 허리선에서 한 10cm 정도 더 늘려서 약간 주름이 여기 이제 주름이 지게 만들어서 허리 길이는 허리 가로가 80cm, 세로는 75cm. 이거 다 시접 없이 그대로 재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치마 하나 만들고 허리 끈은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거라 70cm. 두 장을 재단해요. 세로는 4cm 해서 두 장 재단합니다. 여기 이제 옆에 들어갈 이제 끈은 제가 이제 보고 이제 재단하면서 다시 재단해 보겠습니다. 요 이제 여기 시접 처리할 바이어스는 제가 이제 앞치마를 만들면서 제가 이제 다시 바이어스 재단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접 처리하고 이제 허리 끈으로 사용한 이제 묶을 때 필요한 이제 끈으로 사용할 바이어스를 재단할 거예요. 8cm 바이어스로 재단합니다. 에이프론의 위판입니다. 이거는 허리 끈으로 위판과 치마 부분을 이어줄 허리 끈 앞뒤로 두 장, 안감 쪽으로 들어갈 거와 겉으로 나올 부분 해서 두 장.
이거는 8cm 바이어스 폭으로 자른 시접 처리나 끈으로 이용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재단하고 오늘 에이프런에 스커트 뭐 크기나 뭐 사이즈는 자기 체형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하면 되니까요. 저는 좀 에이프런은 길게 재단했습니다. 에이프런의 이제 위판을 먼저 시접 처리를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서 이렇게 미싱으로 박아줍니다. 스커트 부분도 먼저 옆선을 한 번 접고 다시 한 번 접어서 이렇게 미싱으로 박아주고 밑에도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서 시접 처리 해주고 이 허리 부분만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서 시접 처리를 해서 준비합니다. 이 윗부분하고 스커트의 이 가장자리 부분을 바느질합니다. 에이프런의 이제 앞 가슴 쪽에도 이렇게 두 번 박아서 시접 처리를 하고 옆선의 가장자리도 이렇게 시접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하고 에이프런 치마도 이렇게 다 박아서 이렇게 시접 처리를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이제 허리선에 이 에이프런의 가슴과 이 스커트 요 치마가 될 부분을 이어줄 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접 처리를 양쪽으로 해줍니다. 두 개를 이렇게 해주고 요 위에다가 같이 이렇게 겉과 겉을 붙이고 안쪽은 이렇게 다 그래서 같이 요 끈 사이로 이 가슴 앞가슴이 이렇게 붙을 수 있게 요 안으로 집어넣어서 세 개를 함께 미싱으로 박아줍니다. 사이에다가 요 허리끈 사이에다가 앞판을 넣고 이제 이 뒤쪽에 있는 허리끈을 가지고 요 약간 여유 부위 있는 에이프런의 치마를 이렇게 줄여서 주름을 좀 주어서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미싱으로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잘 잡아서 해서 주름을 이렇게 여유분으로 이렇게 잘 주름을 주어서 미싱으로 함께 박아줍니다. 그래서 미싱으로 박아주세요. 안감 쪽에 허리 끈에다가 치마를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어주고 다림질을 했어요. 다림질을 해서 이렇게 접어서. 미싱으로 이렇게 박아줍니다. 다 접어서 미싱으로 박아줍니다.
그래서 이싱으로 이제 요 땀이 보이지 않게 바로 밑에다가 이싱으로 곱게 박아줍니다. 허리끈을 두 개를 만들어서 앞쪽하고 뒤쪽 거를 두 개를 만들어서 이게 그 사이에다가 이 스커트와 위판 쪽을 이렇게 붙였어요. 깔끔하게 시접 처리도 다 되고 이제 약간 스커트는 풍성하고 조금이라도 여유분이 좀 있고 이제 위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8cm 폭으로 재단한 바이어스거든요. 이거를 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싱으로 박아서 바이어스를 이어줍니다. 바이어스의 길이는 한 400cm 정도 될 것 같아요. 목하고 목을 다 감고 허리선을 다시 한번 감아서 올 거라 이제 시접 처리도 다 이 바이어스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400cm 정도. 센치는 제가 한번 다시 해보고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바이어스를 폭이 넓은 8cm 바이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이었어요. 그래서 시접 처리를 여유분을 좀 잘라서 한 0.4cm 시접을 정리해 줍니다. 정리해서 시접을 가림술로 해주고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다림질 해줍니다. 바이어스를 이제 이어서 시접 처리를 깔끔하게 해서 반으로 접어서 다림질을 했어요. 이렇게 다림질한 바이어스의 길이가 한 110cm 정도 되거든요. 110cm 정도 되는 바이어스를 안감 쪽에서 뒷면 쪽에서 시접분이 있는 거랑 같이 그래서 시침핀을 꽂아서 해서 미싱으로 이렇게 박아줍니다. 미싱으로 뒷면 쪽에서 바이어스를 반으로 접은 바이어스를 이렇게 박았어요. 박은 다음에 이 시접을 감싸서 바로 감싸서 이렇게 감싸고 여기는 잘라서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감싸서 감싸서 바로 접어서 같이 접어서 이렇게 시접을 안으로 집어넣고 시접이 없는 접은 부분으로 감싸서 맨 끝에는 이렇게 접고 접어서 시접을 안으로 접어주고 다시 반 접어서
해서 시접을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해서 미싱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박아줍니다. 위판 시접을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어깨 끈을 해서 이렇게 미싱으로 박았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근데 이제 처음 출발할 때 좀 충분히 한번 한 110cm 정도, 이게 110cm 정도 되거든요. 이 끈으로 묶어줘야 되니까 110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미싱으로 박아서 이 한쪽 면이랑 똑같이 끈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양쪽에 테이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어서 끈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만든 끈을 이렇게 이제 뒤로 X자로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고정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옷이라 본인의 이제 어깨 길이나 이제 그 몸에 맞춰서 편안하게 끈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끈을 길이를 똑같이 길이를 재줍니다. 저는 한 요정도 끈 길이를 55, 한 50, 58에서 한 60cm 정도 어깨를 넘어서 이제 뒷등판으로 가는 끈 길이가 한 60에서 55cm 그 사이로, 아니면 뭐 키가 크신 분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58cm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저분하면 여기다가 미싱으로 이렇게 박아줘도 좋고, 단추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눌러서 이제 똑딱 단추도 좋고, 호크 같은 거 이렇게 딱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미싱으로 박아주겠습니다. 맞은편도 이렇게 해서 잡아서 이렇게 표시해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 서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게 미싱으로 이렇게 고정시켜서 완성하겠습니다. 워싱 린넨 11수를 가지고 원피스형 에이프런을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원피스 입듯이 그냥 간단하게 걸치고 있어도 예쁜 그런 에이프런입니다. 끈 같은 부분을 좀 색을 다르게 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